여러분이 아가씨를 보면, 아차 잘못 보면, 특히 여러분 중에 점잖으신 분들이 보면, 예. 하나님이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여자 꼬시는 남자들 뭐라 그래요? 예? 아니, 아이고, 그만, 제비. 하나님을 제비라고 오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아가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묘사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남자, 우리 인간은 여자로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번 보죠, 뭐. 솔로몬,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아주 여자를 좋아했어요. 좋아가지고 그 궁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뭐예요?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음. 그래서 아차 잘못해서 나중에는 그 주위 나라 미녀들, 공주들 다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잠깐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야말로 진짜 재미를 본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진짜 재미있게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이렇게 호화롭게 산 왕이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이 이 애가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잠언이라는 서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라는 뜻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잠언 보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맛보고 해보고 그래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들은 다 소용없더라. 허무한 것들아.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남더라. 하고 이제 결론을 낸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벌써 시작부터 뭐가 나와요? 예, 키스가 나옵니다. 키스. 이제 이 번역이 좋겠네, 아가스는. 여자가 말합니다. 남자 보고.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이에요. 여자는 우리 자신들이고.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진하죠? 예.
패스를 하면 숨 막힐 듯 하게 하세요.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두 남녀 이외에 친구들이 등장한다. 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용. 사람들은 님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합니다. 이 당시에 이 기름이란 것이 이 여러분 그 향수 있잖아요. 향수가 본래는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장미향 그러면 이 장미를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장미향을 내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가장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뽑아내면 장미향이 아주 아주 끝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한 그 향기를 내는 물질, 화학 물질들을 추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냄새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향기가 조금 다른 거를 어떻게 아주 향기가 조금만 좋아도 어떻게 아 뿅 가요 안 가요? 예, 뿅 가요.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 향기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마다 그 향기란 게 어쨌든 화학 물질이에요. 그 화학 물질을 화학 물질의 그 화학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이 우리의 코 속으로 들어오면 그 화학 물질이 우리의 그 혈관 속으로 모세혈관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흡수가 되면 그게 어디로 가게? 그게 뇌로 갑니다. 내려가면 그 뇌세포에 그 향기를 감지하는 특수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수세포들의 표면에 각종 향기를 내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 수용체, 막 꼭 향기만 아니죠. 모든 냄새. 그래서 그 수용체에 딱 가서 붙으면, 제가 일기 때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 때 제가 가끔 사용하는,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다.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 있는 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뭐예요? 유전자 실. 실이 쫙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 예.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이냐 하면, 이걸 이제 뇌세포로 치면, 이 세포막에 이렇게 수용체, 아마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쫙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안테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런 게 세 개가 있는 안테나가 있고, 네 개가 있는 안테나가 있고, 두 개밖에 없는 안테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꽃이라고 합시다. 장미꽃. 그 장미꽃에서 이 장미꽃 향기를 내는 화학 물질을 분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맡으면 그것이 흡수돼 가지고 혈관을 타고 이제 뇌세포로 가서 이 물질들이 다 그 고유의 그 물질들이 화학 물질들이 화학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분자 구조가. 분자 구조가 다르면 그 분자 구조대로 뭐가 발생해요? 고유파라고 그럽니다. 그 화학 물질만 그 구조만 낼 수 있는 그 파동이 있어요. 그 파동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렇게 파동 있죠, 그렇죠? 이 파동을 받아들이는 안테나들이죠. 그래서 이 파동에는 뭐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맞는 그 안테나에 이게 물질이 탁 와서 붙습니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붙으면 이 물질이 붙지 않는 주파수가 다른 안테나들은 활성화가 안 됐죠. 이 안테나 어떻게 된 거예요? 본래 까맣다가 이게 빨개지면서 이 안테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면 여기 있는 이 주파수, 이 파동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동이 아주 작았는데 이것이 큰 파동으로 증폭이 돼서 이 파동이 어디로 옮겨지냐고 하면은 결국 세포핵으로 가서 유전자에 전달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 자,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이었습니다. 자, 유전자가 여기 있다. 유전자는 결국 전자파에 반응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밀착해서 오래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면 결국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고 손상이 돼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 방사선,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아주 강력한 전자파예요. 엑스레이도 많이 쬐면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다 이 전자파에 항상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파가 어떤 종류의 파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파동이 있고 나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핸드폰, 엑스레이 이런 파동은 특히 나쁩니다. 뭐 그냥 이런 그래서 뭐도 전자파다? 기억납니까? 햇빛도 전자파예요. 햇빛 그 자체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전자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햇빛,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을 형성하는 그 주파수의 태양광선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광선을 넘어서서 자외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유전자에 손상을 끼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로 부른다? 네, 생체 전자파.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부릅니다. 이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가 문제다. 이 주파수가 좋은 무슨 파? 알파파. 알파파일 때는 이 유전자가
정상화되기 되도록 하는 회복하는 그 유전자에 그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나쁜 파는 뭐예요? 베타파. 베타파, 감마파는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유전 켜져 있는 유전자도 꺼지게 만든다. 그 생체 전자파의 이 주파수나 파동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네? 뇌파의 영향을 받는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되는 생체 전자파다. 그런데 이 뇌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뜻이다. 뜻이다. 이 뜻은 뭐가 결정해 준다? 그래서 이 뜻에는 유전자를 망치는 이런 생체 전자파를 나쁜 파로 만드는 그렇죠. 사망파가 있고 결국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사람을 병에 걸리하고 죽이는 사망적 파동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생명파가 있다. 그래서 이 생명파의 본질은 진선미다. 미고 이 진선미를 다 합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망파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 거짓, 악, 더러움입니다. 그 이런 뜻이 결국은 뇌에 흐르고 있는 뇌파를 변질시키는 무선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이 뇌파는 전자파니까 전자파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파를 선택할 것이냐, 사망파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아름다움을 선택할 것이냐, 더러움을 선택할 것이냐, 결국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증오와 뭐요,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선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그런데 저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는 뭐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아마 그동안 유엔 제재 때문에 혼이 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어떻게 무슨 뜻으로 선택하는가? 참 인간이란 건 웃깁니다. 그렇죠? 뭐 똥보라 그랬다가 미치광이라 그랬다가 그렇게 욕을 주고 받아 이제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 위에도
인간 위에도 뭐가 있듯이 영이 있듯이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는데도 이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 세계 역사의 흐름이 영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도 영의 지배 아래 있었다. 가보다. 그것이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 개개인이 영의 지배하에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면 세계 역사도 결국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인간을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영이고 그럼 세계 역사도 결국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검순 씨가 그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통 기부술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더래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과연 그만큼 고통스러웠는지 그거는 문금순 씨가 고통스러웠다고 한 만큼 고통스러운 건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문금순 씨에게는 그게 뭐예요? 이게 막 그렇게 뼈가 부러지니까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 통증이 막 밤새도록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의사가 절대로 디디면 안 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목발에다가 이러니까, 이 부부가 그 누가 고생을 더 했을까 싶어. 그러니까 막상 막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발목 부러진 이유가 이제 우리 남편이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그 발이 그냥 자동차 타이어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누라는 마음껏 남편을 원망했겠죠. 그렇죠. 그 이게 굉장히 어떤 현실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내서 그랬다 몰라도 남편이 완전히 내리고 난 뒤에 우리 남자들이 그런 때가 많잖아요. 내려 해놓고 내렸을 거라고 뭐예요? 생각하고 출발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아프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때도 뭐 처음에는 엎혀서 가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발한 영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가서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성경 공부를 하자. 근데 어느 책을 선택할까? 아가서를 선택하자. 참 우수한 뭐예요? 근데 영어로는 excellent choice 그래요. 그 기막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60대 후반 들어가서 다리에 골절이 와서 운동을 전혀 못 하게 되면요. 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그렇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도 급속도로 우울해져요. 예.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꼼짝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짜증을 내고 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냐? 이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수밖에 뭐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이 문금순 씨는 우리 문금자 씨 두 자매가 뉴스타트 교육을 받아도 철저히 받은 분들이야. 그래서 시끄러워요. 아시겠죠? 이제 어떤 식으로 시끄럽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자, 이 시끄럽다는 게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 긍정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뭐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우리 최 선생님 어저께 뭐요? 네. 마누라한테 깍꿍. 이거는 최 선생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야. 아시겠죠? 불가능한. 옛날엔 상상을 뭐예요? 초월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시겠죠? 예. 예, 기발한. 그러니, 그거 한 방에 마누라가 뿅 갚아버렸어.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이 표정이 더, 두 분이 더 밝아졌어. 그렇죠? 어.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번쩍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이, 남편분들이, 그, 표현, 마음에는 있으나 표현을, 뭐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첫째, 어색해서 안 해. 왜? 하도 안 해버릇 해놓으니까. 여보, 당신 사랑해. 이 말도, 여기까지는 오는데, 그러니까 저 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쑥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이 남자 측에서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만 있으면 됐지, 이 여자처럼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지, 여자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요? 꼬랑지 치는 거, 알랑빵구. 이걸 우리 생리 안 맞는 거야. 여자들은 생리 자체가 알랑빵구 생리야.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사랑한다는, 마누라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자꾸 이 악령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알랑빵구 떨지 마, 이 새끼야. 그래. 그게 눌려버려, 우리가. 근데 선택을 해야 돼. 긍정적인 선택. 이거는 알랑빵구가 아니야. 이거는 내 안에 유전자를 켜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성의야. 그래서 이거 깍꿍 한번 하는 이 성의 감동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감동적인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여보, 당신 사랑해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성의가 아니더라고. 예. 그 성의를 한번 부려보니까, 회장님 기억하세요.
예? 왜 나를 갖고 그래? 예? 왜 나를 갖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럼 벌써 했다, 이런 말씀이야. 한번 이제 우리 제도 선생님들이 깍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그래서 그거 이제 아가서를 배울 텐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그 성의를 보여준 사모님이 막 날아갈 거예요. 날개가 달려가지고. 예, 예. 그 효과라는 거는요, 그 2차적 효과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예, 예. 그거는 사모님에게도 엄청날 뿐이라 본인의 유전자가 이 해방된 듯한 기분이에요. 이 쑥이라는 데 내가 갇혀있다가, 눌려있다가, 와, 이거를 극복했다. 이거는 새로운 차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심리학자가 이론적으로 이래가 제가 하듯이 이렇게 설명해봐도 이걸 실제로 한번 뭐예요? 한번 해버려. 우리 여기 아저씨도 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뉴스타트 갔다 오니까 안 이쁘셨습니까? 이쁘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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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에 딱 첫날 오셨을 때는 기숙사 사감님이더라고. 예.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 그동안에. 예. 저를 헌병이라고. 그렇죠, 헌병. 예. 저는 우리 집 처음에 형사라 그랬거든. 예. 이 뭐 맨날 따지는 거야. 전화번호에 헌병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딱 와서 저를 딱 째려 보는데, 야 이건 헌병이구나. 근데 막 예, 소녀로 바뀌었어 지금. 예,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 예, 아주 천진난만한 소녀 그 티가 나잖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탁 이렇게 감정적 표출. 그러니까 진선미라면은 무엇이라도 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내 가정의 가족의 건강에도 중요하구나. 아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금자 씨도 그런 그 절실히 깨달아 가지고 이제 조금 뭐 날씨가 좀 좋다.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 문금수 씨는 막 아버지 여러분 처음 들으면 완전히 맛이 갔어요. 네? 아버지를 막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빠빠 이제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예, 이제, 막, 말로 표현을 하고, 소리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정계곡, 그저께 갔을 때, 그날 오셨는데, 그날 주정계곡 갔으면 아마 주정계곡이 떠내려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근데 그 두 분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을 한 거야. 맨날 짜증나고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런 선택을 제치고 그러니까
그 힘든, 3개월이요? 예. 네. 힘든 3개월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뭐예요? 행복했던 때가 없다. 라는 이 아름다운 추억을 창조했던 거야. 아. 네. 제가 그 얘기를 어저께 쭉 들으면서, 참, 멋있다. 진짜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라는 것이 역력히 나타난다. 자, 어쨌든, 암은 암이었지만, 정말 이거는, 암과는 또 다른, 그렇죠. 상황 속에서, 뉴 스타트를 다시 화끈하게 맛본 놀라운 추억,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우리, 현주님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우리 김현주 씨도 표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 박수 치는 폼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예, 처음엔, 박수가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쑥스러워 절대 하지 마자. 내가 이것을 탈피할 거야. 아시겠죠? 그 고치 속에 있는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고치를 뚫고 나와야지, 그렇죠? 나오면 세상이 달라, 세상에. 이제 그런 차원. 자. 야, 이거 향기 나와가지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 주파수가, 좋은 주파수가 나오면, 여기 이제 실같이 막 엉클어져 있잖아요. 엉클어져. 막 엉클어져 있는데, 이 실의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딱 맞는 주파수의 유전자가, 만 뭐예요? 짜잔! 하고 활성화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엔돌핀. 이 유전자가 이 엔돌핀을 생성해서, 좋다. 진짜 향기롭네. 이런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꺼졌던, 여러분, 면역세포 유전자도 탁탁 켜주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차차차탁 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이러한 우리 자신이 일으키는 반응이 아니고, 어떤 그 물질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물질로 인한 연쇄 반응으로 와서, 나중에는 내가 장미 향기를, 벚꽃이 피었어. 이런 모든 것들의 연쇄 반응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연쇄 반응이야. 진실의 연쇄 반응. 선의 연쇄 반응.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정말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그 감사에 따른 후속 연쇄 반응이 치유로 이어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향기로운 봄이었다. 참, 이번 봄은 정말 좋았습니다. 예. 네. 꽃이 정말 잡혔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엄숙하고, 이놈! 까불면 혼날 줄 알아? 지옥으로 쳐넣어서, 고생시킬 거야. 이런 책이 아니라, 이런 아가서처럼
님으로부터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님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여자 친구들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안 내 주위의 여자 친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쏟아지는 향기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박수. 와,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쏟아지는 향기래. 네. 그 말은 뭐예요? 그 향기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기쁨이라는 연쇄 반응이 생기고, 그 기쁨이 생기면 그 기쁨의 연쇄 반응으로 치유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 네. 저도 오늘 이 아가서를 정식으로 강의한 게 처음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이에요, 진짜. 쏟아지는 향기름이라. 이제 하나님은 기름이다, 기름. 주로 기름, 그러면 향기름입니다. 기름을 짜는 목적이 주로 향을 얻기 위하여 짜네요. 그래서 또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기름은 뭐예요? 네,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뜻해요. 자, 그 남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님은 임금님입니다. 왕이다. 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하여튼 여자들은 이렇게 자꾸 예? 보채 맞아. 보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다 보채. 아, 어디로? 어디로? 님의 침실로. 어머머, 부끄러워.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진실로 데려고 가 주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 나를 데려 진실로 데리고 가 주시면 친구들은 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포도주보다 더 진한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님의 사랑을 기린다. 응? 뭐예요? 기린다.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 예. 예. 말 안 해도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와, 어머머,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길입니다. 아가씨라면, 처녀라면,
누구나 여자라면 누구나 님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야, 이 서두가 멋집니다. 그렇죠? 시작이 멋져요. 그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면서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뭘로 아느냐 이래서 하면 곤란해. 그럼 하나님도 과연 이렇게 도채면서 뿅 간 그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아, 과연 옛날에 왕실에 주상마마처럼 나올 것이냐? 주상마마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 상감마마는? 상감마마들은 그 중전하고 상감마마는 다른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전마마가 사는 집은 뭐라 그랬어요? 중궁전이라고 그랬어. 중전. 그래서 중전이라는 것은 그 왕비가 사는 뭐요? 집을 중전이라고. 그래서 왕은 따로 잤어요. 다른 집에서. 그래서 언제만 같이 잘 수 있어요? 예, 네, 신하들이 다 날짜를 조사해보고 길일에만 합공을 했어. 그래서 그때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날에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다고. 예, 네, 따로 있고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상전하가 중궁전으로 가요. 가서 이제 보면 중전도 이제 다 그 옷을 다 입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상전하가 어떻게든 막 덮치면 안 돼요. 안 돼. 주상전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전. 그 자기 마누라 이름도 못 불러. 중전 그런 그 집 이름이야, 집 이름. 중전. 저고리를 벗으시지요. 그러면 중전은 뭐 벗으라 그랬다고 활짝 벗으면 안 돼, 또. 뭐라 그래야 돼? 성은이 망극하고. 그 얼마나 답답해, 그. 이래서 모든 것을 좀 그렇게 엄숙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엄숙한 것하고 거리가 없어요. 좀 있으면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외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참, 우리, 우리 은금실 부부가 그동안 3개월 동안 굉장히 뭐요, 바람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성경은 정말 자연스러운 책이다. 절대로 근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1조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너희 수입의 10%를 내라. 그런 게 뭐예요? 전혀 아니라는 것. 정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세뱃돈을 줬는데 손자가 내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배고파. 할아버지가 배고프긴 뭘 배고파. 한 입만 주면 어때? 그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말 인간의
가장 순수,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아가서 초입에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편, 진한 후편은 아침부터 진한 거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진하게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